네,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여러분들, 혼통 파이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갯벌에서 잡히는 해산물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갯벌 야간 해루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뭐 낙지, 골뱅이, 갯가재 등등등 나올 거예요. 운 좋으면 알이 꽉 찬 소라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을 아예 잡아가지고 오늘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갯벌로 가야 되는데, 동해에서 서해 가려면 끝에서 끝 개멀어요. 혼자 멀기 싫어, 같이 멀어요. 레츠 고. 오늘 이 록같은 인트로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닥친대로 해루질 하려고 갯벌 해루질 왔습니다. 사실 갯벌 해루질을 굉장히 오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요, 발이 푹푹 빠지고 동해안보다 해루질 하기가 몸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 이유는 지원군이기 때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이랑 버거님이랑 같이 왔고, 오늘 장갑을 낀 사람이 네. 아니, 니네 왜 자, 야, 이거 나무로 갖고 오랬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했는지 너는 왜 안 갖고 있냐? 저희 개굴발라고. 아, 장난이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나와요? 최근에 한번 했었죠? 여기 낙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낙지. 네. 운이 좋으면 키조개. 아, 리조개. 아, 키조개 한 마리 잡으면 바로 집에 간다나. 보내버리고 싶네. 지금 바로 한번 닥친 대로 있는 거 싹 다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물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요럴 때 개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런 거 있죠, 벌써 로추 하나 나왔거든요. 바다선인장이라고. 이렇게 만지면은 형광을 띕니다. 시민캣님, 한번 보여주세요. 야광 거시기 소등. 그리고 이야, 여러분, CG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변해요. 형님 드실 수 있나요? 당연하지. 7배. 이런 구멍, 이거 갯가지 구멍이잖아. 아, 없다. 왜냐면 구멍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갯가지 구멍 같은 경우는 구멍이 크고 최소 50cm 이상 떨어져 있는 구멍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넣어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구멍 아니에요 형님? 이거. 살짝 넣어보세요. 오오. 맞아요? 아쉽다. 아니야. 구멍이 좀 더 커야 돼요. 오, 예쁘다. 되게 특이한 조개네. 살아있죠 이거? 죽었어. 죽었어요? 뭐야? 형님 죽이셨네. 아니야, 이거 봐. 인터텍이야. 아, 죽이셨네. 야, 나 가스라이팅이라고. 아, 역시 무서운 사람이야. 와, 진짜 많다 이거. 야광 거시기. 야거. 오, 형님 제 겁니다. 작은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형님. 제가 이걸로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 거. 아, 형 거야? 응. 아, 알겠어. 야, 말미잘. 왜? 좀 이상하지 않아? 아, 말미잘. 이거는 나도 처음 본 말미잘을. 오야! 말미잘을 여러분 건드시지 마세요. 독이기 때문에 독 좋아하는 사람은 건드세요.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드셔도 돼요. 아, 나도? 저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좀 이따 한번 먹어보자. 같이 먹어보기. 아니. 같이 먹어보기. 아니. 같이 먹어보기. 아, 뭔데? 롤뱅이. 이야. 오야. 이거 어떻게 킵해요? 일단 킵해야지. 콘텐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킵. 갯지렁인가? 먼저 보세요, 형님. 갯지렁이죠. 아, 지렁이네. 오! 섰어. 랄기. 내가 만졌더니 섰네. 역시. 라미캔. 와, 저거 뭐지? 여러분, 아신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 롤뱅이 새끼 있거든요. 잡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더 커서 부모님 모시고 올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약간 화산 분화구처럼 나와 있는 구멍 있죠? 요게 개불구멍이라고 합니다. 여기 엉덩이가 딱 보여. 나와 있는 애들 있어요? 나와 있는 애들. 야, 왕골뱅이. 이야, 왕골뱅이. 작아지는데? 이 정도면은 수산시장에서 파는 사이즈입니다. 바로 케이브 라사. 보시면은 롤뱅이 같은 경우는 널리고 널렸어요. 일단 다 가져갈게요. 왜냐면 진짜 콘텐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빈손으로 집에 가면 은혜한테 쳐 맞아요. 이거 무슨 게예요? 방개. 이거 엄청 맛있어요, 형님. 진짜로? 군밤 맛나. 군밤 맛 난다고? 아, 딱 군밤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형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튀겨 먹은 기가 맛있습니다. 지금 먹어도 돼? 네. 형님 뭐예요? 왜 이렇게 룰알 먹는 거야? 자, 여러분, 조개. 오, 싫어다. 아니, 닭발이. 아, 안에 닭발이야? 쉐더뻑. 여러분, 바다 선인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민들레시아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렇다고요.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조개 나왔거든요. 뒷모습이라서 모르겠는데, 제발 살아있는 거야. 뒤진 거 버려봐서. 자, 여러분, 요거는 진짜 같아요. 조금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바로 뒤에가 물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발 리발렉이야. 자, 여러분, 리발렉이도 발견했습니다. 너 진짜 마지막이다. 만약에 너 진짜 아니면 저 오늘 여기서 조개 발견해도 거짓도 안 볼 거예요. 제발 펀치 뒤져라. 저 오늘 조개 안 잡아요. 잠시만, 개 큰데. 더디져. 이거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만지면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 못 빼는데. 이걸 건들면 안 들어가는데요? 야, 이거 봐. 원래 쑥 들어가는데? 한번 빼볼까? 오, 이게 뭐야? 야, 진짜 안 빠져. 오, 들어가. 빼려고 하니까 들어가네. 이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거. 오. 스프링을 빼. 오, 뭐야? 야, 이게 뭐야? 딱 형님 얇긴데? 아, 뭐. 내 얇기라고. 우와, 이게 도대체 뭐지? 뒤에 고무장갑 이거랑 똑같은데? 어, 진짜네?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만져봐, 딱딱해. 오, 진짜. 우와. 야만인. 미안해, 안 되나요? 다시 뽑아주세요. 야, 미안해. 도망가야겠다. 개까지. 오! 잡아. 우와! 개까지 나왔습니다. 와, 밤에 나와있나 보다. 얘네가 현충이고 스피어형인데, 얘는 사마귀처럼 달고리로 잡아서 사냥을 해요. 형님 잡아주세요. 오, 조심. 오!
자, 여러분. 복근 없네, 펀치랭이야. 개까지가 보통 굴 속에 있는데, 밤 되니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킵할게요. 드디어 먹을만한 게 나왔구만. 개까지 더 있겠다. 더 찾아보죠. 자, 여러분. 지금 개까지 한 마리 나오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구멍이나 돌을 대비면은 낚시 같은 거 하나 있거나, 유영하는 낚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지형은 유영하는 낚시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도 일단 계속 한번 뒤져볼게요. 와, 여러분. 순간 가슴 개 설렜습니다. 여러분도 설렐 거예요. 따라란. 하지만 뒤져버린 거. 와, 여러분. 사이즈가. 이야. 너무 아깝다. 누가 처먹었니, 너? 아, 여러분, 이런 키조개를 살아있는 거를 꼭 한번 발견해볼게요. 그리고 키조개는 자연에서 보실 때는 위에만 이렇게 살짝 나와있기 때문에 키조개인지 뻘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한번 밟아보고 딱딱하면 키조개거든요. 무조건 파보셔야 됩니다. 소라예요? 죽었어요? 아직 안 까봤어. 형님, 기다려주세요. 오, 크다, 크다. 참소라 같은데? 참소라인데 한번 까볼게. 제발, 제발, 살아있어라. 기자사야. 오, 형님. 오, 뭐야, 이거. 이거 맛있어요. 진짜? 먹으면 와이프 할레루야. 천당 가나? 제가 아는 형님은 지옥이겠죠? 아, 진짜. 빨리 와봐, 빨리. 왜? 아, 보광이 저기 또 뭐 있다가 호들갑 엄청 떨고 있는데. 이야, 호들갑 떨고 있네. 골뱅이야? 우와. 우와. 여러분, 이거 미친 사이즈. 딱 내 루라 같네. 어이구. 아니, 아니, 넣어달라고? 여기 롱가롱가 하는 애들. 여기 롱가롱가 많아요. 아, 여기 롱가롱가 밭이야? 여기 몇 명? 야. 새끼들. 뭐 하는 거 새끼들이야? 형님,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냅둬주세요. 군소도 세 마리가 하고 그러거든요. 어패류들이 조금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군소는 자웅동체인데도 번식 활동을 해야 알을 낳거든요. 약간 얘네도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똑똑해 보인다. 제 자체가 군소잖아요. 와, 1, 2, 3. 이야. 야, 근데 이거. 아, 아니야. 버려. 혀만 커, 혀만. 추배를 잘하겠다. 오, 왕골. 개 큰데? 우와, 씨. 아까 거보다 커. 뭐, 거기도 있어? 대결. 배팅, 얼마? 나 300원. 나 700원. 아니, 내놔. 700원 내놔. 자, 여러분, 요 큰 거 하나만 또 챙길게요. 잠시만. 왕골. 여기 왕골존이야. 우와. 지금 왕골뱅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골뱅이 보고 신날 줄 몰랐어요. 어패를 따위한테. 또 있어? 얘 진짜 크다. 와. 바로. 우와. 진짜 커. 자, 여러분, 골뱅이 또 있습니다. 지겨워. 아, 근데 요 정도는 크네. 챙길게요. 와, 여러분들. 뭔데? 키조개. 진짜 너무 작은데? 뭐야. 자, 여러분, 요런 돌 밑에는 낙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형님. 오! 자, 그리고 여기를 안 보이니까 갈고리로. 여기야. 히어라. 자, 또 여기도. 제발. 약간 바뀐데. 없어. 야, 이거 있다. 근데 못 들어요, 형님. 아니, 형님, 허리 나가요. 남는 게 허리밖에 없어. 아, 역시. 까미캔 기버띠. 우와, 대박. 이거 낚시다리 아니야? 치렁이. 레치렁이.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 까미캔 기버띠. 없어요. 없어. 오, 하지. 야. 너무 신난 거 아니야, 형님? 서해 뻘낙지가 맛있대. 바로 그러면은.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 킵할게요. 제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신나가지고 형님이 아마 계속 뒤질 거예요. 아까부터 하고 있었다고. 형님, 그런 돌 하면 안 나옵니다. 이런 큰 돌들 해야 돼요, 형님. 나와! 오! 박력크! 어이씨! 잠깐, 옆에 좀 작은 거 해보세요. 과연! 거짓말. 이야! 자, 여러분, 바로 킵할게요. 버려. 저도 좀 할게요, 형님. 알았어, 나 이거 하나만. 이게 여러분, 요런 평평한 돌 밑에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느낌이 없어 리발. 아, 근데 이거 갈고리 진짜 좋다. 원래는 허리 구부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갈고리 여러분 해루질하러 오실 때 하나 꼭 챙기세요. 진짜 좋습니다. 이 리발. 안 돼. 형님. 형님 쉬세요 형님. 쉴 수가 없어요. 한번 뒤집기 시작하면.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낚시 그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두 마리면 나중에 가위바위보에서 한 마리 가져가시죠. 야, 나 또 가위바위보 친다고. 그러니까 하자는 거야. 둘. 세, 아오, 형님. 오, 낚시. 야, 야, 그래도 지금 딱 한 마리씩 했습니다. 한 마리씩. 야. 바로 호롱구이 말아서 드셔주세요, 형님. 이렇게 말아서. 와, 야. 혀 닿았어. 저희 목표가 세 마리였거든요. 딱 지금 세 마리 나왔습니다. 이제 뭐 잡아요? 키조개!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키조개 한번 조사하러 갈게요. 야, 이거 골뱅이 제일 크다. 그냥 멀리서 봐봐. 그냥 돌이요. 우와, 이건 진짜 골뱅이 맞아요? 야구공 아니에요? 우와. 이게 골뱅이라고? 저게 뭐가 있어? 뭐야? 소라랑 둥가둥가 하고 있었네. 소라를 먹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소라도 지금 나와 있어서 행복해 하고 있잖아. 그럼 계속 행복해라. 얘 챙겨. 우리가 행복해요. 자, 여러분, 이제 골뱅이나 안 찍고 계속 잡아 넣을게요. 그리고 키조개 나올 때까지 계속 잡아볼게요. 제발. 오! 진짜요? 야, 미안해, 이거 아니야. 뭐야? 굴젓이야, 굴젓. 개까비. 낚였어. 그래도 엔돌핀 돈다. 이거 뭐야? 이거 개불이야? 아니야. 당근? 당근 아니면 말미잘. 말미잘이죠? 개불이네. 당근. 형님 드세요. 당근. 당근 드세요, 형님. 네 것만 한. 아니, 보고요. 내가 같이 목욕탕 갔거든. 어허! 어울린다. 뭐야? 왜? 한 마리가 지금 한 마리 덮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찰이다, 임마. 무슨 짓 달라 했어, 이씨. 넌 잡혔다, 들어가. 현행범. 야, 너네 몇 대 몇이냐? 좋겠다. 진심이
묻어나온다. 아니 아니 나 은혜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가다 보시면 이런 말미잘이 있잖아요. 이런 거 살짝 누르면 물을 엄청 붓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물 보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수염에서 물 나가거든요. 리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왜왜왜 키조개 아니면 안 해. 키조개 키조개. 에 굴어. 진짜 진짜. 어디 요거 요거 뽑아봐. 에이, 리발 이게 키조 키조개잖아. 키조개 내끼야. 아 뭐야 죽었네. 아니야 살았어. 아니야 봐봐 안에 들어있잖아. 저거 맞아? 관자잖아. 어 아이고 미안해. 살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물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절대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갯벌 체험하실 때 욕심이 생겨가지고 물 들어올 때를 놓쳐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무조건 해루질 하시고 저희도 안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 낙지 골뱅이 개까지의 끝이에요. 리발 빨리 나갈라는데 또 뭔데? 이게 뭐야? 얘 되게 특이하다. 미토콘드리아 루트리버리. 진짜 바다에는 여러분 알 수 없는 생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되지. 오 이거 신기하다. 한번 먹어볼까? 네 한번 드셔보세요 형님. 추베르. 아 역시 십 내끼야. 여러분 욕 아니라요. 십이 양이잖아요. 양띠라서 저랑 까만 형님이랑은 십 내끼라고 불러요. 그죠? 어 이거 욕인데? 가스라이팅. 자 여러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잡아온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랑 개까지 한 마리 뒤집어졌네. 아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지도 아마 맛이 다 갔을 거예요. 뒤졌다야. 오우 야. 이건 작네. 처음이잖아. 볼링공처럼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낙지는 뭐 한 마리씩 그죠? 개까지 가위가 한번 할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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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개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은혜랑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간 갯벌 해루질로 골뱅이랑 개까지 그리고 낙지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렉시하지. 버렁뱅이 같은데? 렉시 컨셉이거든. 괜찮지 않니? 하나 더 풀러야 되나? 아니 아니. 그럼 한 세 개 더 풀러야 되나? 이렇게 한번 해야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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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하지? 보였어. 아! 자 여러분 보시면은 골뱅이 사이즈가 여러분 미쳤습니다. 평범한 사이즈가 딱 요거고요. 진짜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근데 요만한 거를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잡았었죠. 그리고 개까지 낙지 요거는 사실 굉장히 운 좋게 잡았는데 저는 사실 개까지랑 낙지를 좀 더 많이 잡고 골뱅이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골뱅이를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골뱅이 하면 뭐예요 은혜씨? 골뱅이탕. 아 또 안 맞네 여기서 개빡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일단 골뱅이탕은 아니야. 자 은혜씨 골뱅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골뱅이탕에 소주 한 잔. 미친애기야 나대지 말라고. 마지막 교회야. 은혜씨 골뱅이 가면 뭐예요? 신논현에 가면 골뱅이 탕이 있어. 술 좀 개처 마셔봤구나. 헌팅에서 신논현이 캐릭터. 갑자기 화나네. 자 여러분 오늘 골뱅이로 대중적인 음식 호불호가 없는 음식 바로 골뱅이 소면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골뱅이 소면을 하려면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낙지랑 게까지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아예 통으로 싹 튀겨가지고 골뱅이 소면 위에 딱 탕탕 올려가지고 한번 추배를 때려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골뱅이를 바로 목욕하러 가다 테이커 샤워. 와라라라. 자 골뱅이 하나하나 씻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옷에 좀 안 속네 끝까지. 하나 워터 야. 여러분 얘네들은 뻘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요 칫솔로 여기 사이도 조조조조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건막 있죠. 요거는 자기를 감싸려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 근데 얼려놨기 때문에 얘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벗겨져요. 이렇게 봐봐. 근데 안에 뻘 보이지? 지금 벗겨서 샤워해야겠네. 샤워 샤워 같이 할래? 나랑 너랑. 아니 어디서 계속 개수작이야. 자 여러분 안 해요.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살이 뜯어질 거예요. 왜냐면 안에는 죽었어도 얘네가 박혀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를 싹 다 한번 삶은 다음에 살을 꺼낸 다음에 손질한 다음에 얘를 또 볶아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해요. 워터 야 김은혜 조조조조조조조. 자 이렇게 다 씻은 거는 바로 저멀릴 거죠. 자 그리고 낙지도 한번 싹 씻어줄게요. 낙지 손질 은혜 어떻게 하는 줄 알지 너?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리고요? 돌려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내장이 싹 다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떼. 집어서 떼버려. 자 그럼 내장 손질이 끝나는데 여기 눈알 있죠. 눈알도 살짝 제거를 해주는 게 심신에 좋습니다. 라삭 사무라이. 자 반대쪽도 라삭 로로롱. 자 그리고 마지막에 두 종류 하이라이트 라가리 요렇게 하면은 딱 라가리가 빼져요. 앵무새 부리 같죠? 너 또 그거 입이랑 또 할 거지? 아니 버려버서.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이 빨판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요 빨판으로 갯벌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빨판에 있는 모래 같은 것도 싹 다 도도도도 돌려매치기 돌려매치기. 자 그러면 얘 낙지 손질 끝입니다. 저 멀리 내 동댕이. 자 여러분 그리고 요 갯가지도 갑각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워서 바로 워터야 해버리고 싹 다 조지면 돼요. 그리고 이 갯가지는요 여기가 굉장히 따갑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바로 손가락 뚫려가지고 피처 털리고 울거든요. 저 은혜야 너 한번 찔려볼래? 아니. 왜 다리까지 막 카메라 떨면서 아니 이렇게 앙탈 부려. 그러면 오늘 밤에 각을 잡고 싶자. 아 이거 그냥 마무리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알지? 가끔 그러잖아. 너무 싫어. 엥, 이거 때문에? 어. 자 그래서 얘도 싹 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씻어버렸으면 요 개까지랑 낙지 있죠? 얘네는 튀겨야 되기 때문에 드랍 더 개까지 드랍 더 비브리오 페일즈. 자 얘네는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아줘. 하지만 무슨 노래?
노랜데? 너가 만든 노래. 은혜가 맨날 잘 말아줘 이러고 하면 아저씨 같다고 양말이 어디 있더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싫어가지고 개사해서 불러요. 잘 말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빰빰빰. 아씨. 저는 얘네 잠깐 말려두고 자 이제 골뱅이들을 삶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따라와서 어 너 준비하고 있었네. 야 어디서 너를 바로 칠 수 있냐? 때 징 소리 났는데? 너 사물놀이 했었니? 어. 그 여기서 바로 어라고 하면 재미없어. 아, 아니. 하나 둘 셋 워터 야. 나 사실 따봉 못 하고 있어. 채널 팠어? 거짓말이. 채널 안 팠어요 여러분. 보시다가 나가지 마세요. 지속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래끼가 저를 멘탈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요런 거 팔 생각은 했어요. 제가 황소개구리 유해동물 그런 것들을 제가 먹고 좀 남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은혜가 브이로그 감성으로 커튼 같은 것도 치는 거예요. 요런 느낌 원래 브이로그 첫 시작 요런 느낌이잖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브런치 만들어서 빵 같은 거 먹고 왔는데 은혜는 그 빵 속에다가 제가 어제 먹고 난 게 황소개구리 뒷다리 같은 거 하나씩 넣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채널 이름이 내가 어제 생각했는데 뭔지라? 은혜의 짬처리.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제가 은혜를 좀 더 설득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재밌겠다 맞지? 자 여러분 이렇게 물 다 받았으면 바로 냄비 깽 불이야 너 뭐라고 한 거야? 불이야라 한 거야? 파이야라 한 거야? 파이야. 자 이렇게 하고 물이 끓일 때 동안 기다려줄게요. 나가려 보죠. 자 여러분 지금 물이 끓는 것 같거든요. 열어봐서 자 그럼 여기에다가 골뱅이 얘기들 바로 한번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오 조심해 은혜야 튄다. 오 잘가 뽀치를 이렇게 해요. 아 이거 봐봐 안 튀게 하는 방법 있어. 얘 위에다가 딱 올리면 돼. 재밌는 레끼. 오 붕거붕거. 자 여러분 저렇게 한 20분 정도 푹 삶아주거든요. 삶아주는 동안 골뱅이 소면에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빨리 따라와. 안 따라오면요 당근으로 머리 빨리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어디에도 들어갈 양파입니다. 뭐야? 맨날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오늘 약간 야채 썰 때 진중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떨어뜨리자마자 그거는 해야지. 해야지. 진중하다며. 진중하게 똑같이 하는 거야.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다시 할게. 떨어뜨리자마자 라사 사무라이. 좀 더 해봐. 좀 더. 알았어. 라사. 자 여러분 이렇게 양파 다 어스 썰어버려 여러분. 응. 이거 안 된다. 빠르게 안 하니까. 괜찮아. 나 끝까지 할 거야. 그래.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뭔가 싫다. 평소와 같이 또라이 같은 게 낫지. 근데 조금 더 해볼 거야. 왠 줄 알아? 너가 싫다고 했으니까. 자 다음에는 제 거보다 조금 더 작은 로츠입니다. 라사 기아호. 라사 기아호. 자 다음 야채. 파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그럴 타임이라고 생각했어. 나. 파 라사 다시 그걸로 해. 다시 돌아가라고. 네 알겠습니다. 돌아야리 발레끼야. 자 여러분 다음은 캐럿. 라사 야 손 베일 뻔했어 진짜. 기습으로 하지 말고 나한테 기소만 한 다음에. 당근 아씨. 와이프를 물리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캐럿 레끼. 어 귀엽다. 내 귀에도 심을 줬으면 좋겠어. 이어플러그를 그런 게 왜 누가 만들었을까? 나 원래 그런 거 끼고 너 안 끼고 잔 지 오래됐잖아. 나랑 5년 자면서. 자면서라고 하니까 약간 쑥스러워가지고. 혼자 왜 저래? 흩날려라. 깻잎 냇기들. 이렇게 그냥 대충 리발 라삭 해줘버리면 돼. 바로 여기다 펀치. 왜? 너무 박력 있어가지고 오늘 밤에 어떻게 좀. 성격 파탄. 미안해. 손 모으는 거 뭔가 싫어. 아 미안해. 옛날에 클럽 다닐 때 떡춤 막 이렇게 추다가 사람 들다 보면. 내 인생 중 제일 록 같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양배추 이렇게 썰어버리면 돼요. 그 정도요? 사람이 이렇게 싫어질 수가 있나. 양배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들이 다 됐으면요 골뱅이 소면에 들어갈 소스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은혜야 바로 재료 무비. 로추장 한 큰술. 거려버섯. 릭초. 아, 날짜. 마지나를. 스몰. 린란랑. 한 번. 람기름. 람기름. 너 뭐라 그랬어? 롱롱.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지. 럴탕 이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달짝 지금. 달짝 지금. 괴로 같다. 로추가루. 매워. 이거 너무 뻔한데 재밌을 수 있다. 로금. 아이 짜득. 미안. 너도 하면서 알았지? 이 컨텐츠 개망했다는 거. 편집할게요. 자 그럼 마무리로 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 무서워 안 할래. 고소 경찰. 아니야 일부러 노린 거야. 이런 록같음에서 나오는 웃음을 끄집어낸 거지 이제. 자 다 됐으면 바로 조 경찰 고소.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가 다 됐으면요 구워버서. 자 이렇게 해주고 골뱅이가 다 됐을 겁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면요 골뱅이 그 껍질 벗긴 걸로 멀리서 던져가지고 이게 탱 맞고 혹 이렇게 나가지고 엉엉 쳐 울게 만들어줄게요. 열어버서 텀프. 자 이제 요 골뱅이 딱 우와 야 이거 맛있겠다. 일로와 이 기분의 발톱 낼게요. 자 여러분 요 골뱅이를 식히는 동안 아까 준비해놨던 요 개까지와 개 맛있는 두 종류 랬겠죠. 얘를 통으로 한번
한번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들고 빨리 따라와, 따라와. 빨리 와, 낙지로 개처만한다. 스윙. 자, 냄비에 튕. 자, 그리고 바로 불이야. 튀김요 바로. 어노노노노노노.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원래 낙지 잡을 생각 없어. 개가 돼도 잡을 생각 없고 골뱅이만 잡아가지고 추배를 발라하는데 마지막에 낙지 조금 잡혀져가지고 아주 운 좋게 걸려버린 재수없는 낙지를 이렇게 바로 이 짱. 어때, 오랜만에 하니까? 이상하지. 자, 낙지 먼저 들어가라. 오야야야, 바닥이 붙겠다 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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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해야 되네. 오야! 야야야, 개까지 그냥 넣어버려! 방패! 오빠! 물 꺼, 물 꺼! 야, 뭐가 좋아! 알았어, 알았어, 할게야. 어우, 미안해. 진짜 엄청 뛰네. 은혜가 불을 부숴해가지고요. 아, 미안해, 은혜야, 진짜. 아, 진짜 똥 나올 뻔했어. 무슨 표현이 그러니? 너 신혼이야? 진심이야. 지금 그 생각했다, 이거. 야, 손 떨려! 너 왜 손 떨려? 손 떨지 마. 릴렉스, 괜찮아. 후, 한번 해. 진짜 근데 1초 났어요, 1초. 자, 여러분 요정도에 되면 다 됐다.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요 낙지 보세요.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오. 그리고 개까지는 많이 먹어봤는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로와니 말할 것도 없는 애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조금 빼두고 자, 요 골뱅이 살을 빼줄게요. 왜 낫죠? 당신이 하실 건가요? 나 할 거야. 야, 손으로. 야, 야, 이거 똥이야. 한번 빼봐. 확인해야겠어. 롱이다, 롱. 먹었다. 안 먹었어. 먹었잖아, 방금 혀 내미는 거 봤어. 어떻게 봤어? 여러분 모자이크 돼서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먹었어요. 뭐야? 그거 떼야 돼. 그렇지. 오, 너 잘 뜬다. 만져봐서. 아, 자, 여러분 진짜 골뱅이입니다. 뒷부분은 거의 다 내장이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럴사를 유발한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럴사를 책임지겠습니다. 저거 드시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요거 빼는 꿀팁이 하나 있거든요. 젓가락으로 콕 꼽은 다음에 얘 몸통 이렇게 돌리면은 자, 요렇게 딱 나옵니다. 자, 안에 거 어차피 안 먹어도 되니까 버려버서. 자, 그리고 위에 여기 라가리 있죠? 찢으면은 딱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던져버서.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얘네들 살 다 적출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뗐으면은 얘네를 한 번 더 씻어줘야 됩니다. 불순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에 검은색 내장이 맞아 있어요. 이거 있죠, 안에. 맛있겠네. 이게 역시 아까 똥 처먹은 게 맞았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싫어해, 요 버려. 자, 그 다음에 싹 그냥 한번 씻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씻어주고 손질이 다 됐으면요 소면을 삶아줄게요. 파이어! 은혜 개 빠졌죠? 방금 파이어 안 했죠? 눈치 혼자 보다가 이번에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안 했죠? 내가 표정 봤죠? 맞지? 어. 자, 요 소면은 얼마나 삶아줘야 되냐면 얼마나 삶아야 되겠네요? 그냥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은혜 밥을. 야. 아, 잘해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 Listen and Korean 끝까지. 잘해요. 자, 이렇게 물이 슬슬 끓으려고 하면은 플라워. 자, 그리고 면을 이렇게 살살 익혀줄게요. 소면이 있는 동안 요 골뱅이 아까 후라이팬에 살짝 지진다 했잖아요. 그거 살짝 지져볼게요. 근데 왜 지지는 거야? 이게 약간 수분이 마르면서 좀 더 탱글탱글해요. 겉바속촉 같은 느낌이라서요. 토달지 말고 카메라 드세요. 하야. 자, 그리고 여기다 바로 들어가라. 웍웍웍웍 물이 증발하면서 럿바속촉처럼 되는 거예요. 난 물 있는 게 더 좋은데. 그럼 당신 소면 먹을 때 물 부어드릴게요, 라가리. 자, 여러분 이렇게 수분기가 싹 날아갔으면은 들어가라. 자, 그리고 요것도 다 되거든요. 구워봐서. 야. 자, 아주 차갑게 조져줄게요. 물기를 더 뺐어? 리발 김은혜 리발 내꺄.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걔를 왜 돌리냐. 아니야, 괜찮잖아. 이게 야. 뭐야, 바꿔봐. 딱 한 번에 기회 주는 거야. 아이고 내가 낫다 느낌은. 알겠어, 다시 해볼까? 너도 인정하는구나. 너 좀 많이 했잖아. 아야야 비켜봐. 여기로 소면 치면 야 탱탱해지지 뭘. 뭔 개소리야, 뽀글이 되지. 자, 여러분 이렇게 면 은혜가 걔 박살 냈으면 자, 이거 골뱅이 일단 다 버무려줄게요. 그거 끼고 하면 안 될까? 아, 이런 것도 롬 맛이지. 오빠 바닥에 흘리니까 일로 와서 해. 진짜 너. 진짜 청소 내가 하지. 알았어, 알았어. 은혜야, 브이로그 좀 예쁘게 찍어봐. 네 거기 있으면 그림자지거든. 예뻐? 야, 너 거기 있으면 그림자 진다고. 일로 와.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찍어, 왜 이렇게. 그래. 예뻐? 예뻐? 우리 계약서에 물기 있는 손으로 안 치기로 했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여기 가운데다. 와, 야 이거 씨. 하지만 여기서 데리고가 끝이 아니죠. 그렇지. 자, 요 낙지 들어가지고. 억지 아니야 이거? 억지긴 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골뱅이 소면 낙지 튀김 개까지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위에다가 낙지 개까지 솔직히 억지 맞아. 그래가지고 얘는 빼놓고 다로 먹을게요. 저 멀리 꺼져 있어요. 그냥 디스플레이였다 이랬게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골뱅이 소면 한번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럴 거면 장갑으로 다시 비벼. 네, 요거는 또 젓가락 맛이지. 자, 그럼 다 비벼졌거든요. 바로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먼저 접는 게 어떨까? 너 먼저 주잖아? 그럼 너 리액션이 너무 안 할게. 맞추는 거야? 어. 오케이. 우선 면부터 먹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출출. 아! 맛이 없어? 아니 매운 거니까. 말 안 해줄 거야? 응. 아, 은혜 표정이 안 좋은데?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좀 크게 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냄새랑 기가 막힌데. 자, 바로 먹어요. 초베레.
맛있는데? 와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세곤하고 맛있고 술집에서 안주로 파는 그런 골뱅이 소면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골뱅이 먹어봐야죠. 와 하이라이트 요거랑 소면 살짝 딱 싸가지고 보여?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레. 너무 쫀득쫀득해. 원래 술집에서 안주를 시키면은 통조림 골뱅이가 들어가요. 이런 자연산 골뱅이로 하는 골뱅이 소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박이야. 먹어봐야 돼. 아 이놈 새끼 이거 신논현에서 너 누구 꼬시려고 먹었어? 아? 누굴 꼬시려고 골뱅이 무침을 먹냐? 추릅추릅. 어휴 오늘 진짜 맛있게 먹네 너. 어때? 맛있어? 안 질기지?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대답해. 시중에 사 먹은 거랑 비슷해? 시중에 사 먹은 거보다 맛있어? 약간 비슷하다며. 뭔 개소리야 리바렛가.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자연산 골뱅이로 만든 골뱅이 소면 먹기 진짜 힘들거든요. 혹시 갯벌 가시면은 골뱅이 꽤 많아요. 그거 잡아서 야채 조금 사가지고 버무려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진짜 궁금한 게 낙지 요것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못 참겠어. 그래서 거슬려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낙지 지금 처음 먹어봐요. 초베레. 개 미쳤는데 그냥? 진짜? 어 먹어봐. 진짜 미쳤는데? 아 네 손이 진짜 미쳤다. 오. 잠깐만 얘가 너무 세가지고 맛을 못 느끼겠네. 근데 계속 쓰면은 단맛이 나. 그지? 여러분 근데 진짜 제대로 간해가지고 튀기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다. 초베레. 이거 진짜 다르다. 잠깐만. 자 여러분 이것도 같이 안 먹어볼 수가 없죠. 면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초베레. 와 낙지 소면도 있나 언니야? 들어본 적 없지? 아니 오빠 잠깐 씹어봐 그러고 말해. 가리고 말한 게 낫지 않아? 꼴뱅이 싫어. 아 어떻게 벌써 권태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톱방 카메라맨 구합니다. 여성분으로 구하고요. 골뱅이가 아니고 낙지우도 아 이거 좀 내려야 되지. 입 벌리면서 말할게요. 이게 골뱅이 줄게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자 여러분 낙지 잡아서 소면이랑 같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게까지. 게까지 그냥 여기 딱 비틀어가지고 여기 끝에를 이런 식으로 딱 젖히면은 요게 다 살이에요. 보여요? 여기 소리 여기 아니 살. 아 가리지 말라 그랬지. 아가리 아 맞다 아가리 가리면 안 되지. 이게 살이에요 살. 됐어요. 아가리 안 가릴게요 은혜씨. 자 요 살 바로 먹어요. 초베르. 아니 아가리 가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아가리 가려서 정 떨어진 거였잖아요. 그냥 네 아가리가 싫은 거야. 예.